안녕하세요. 진무화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신흥동 일가에 나와 있는데요. 두동 304세대에 시공된 현장입니다. 19층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대형 테라스가 있는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향으로 시공된 현장이고요. 테라스 폭이 3m80에 7m가 넘는 대형 테라스입니다. 주차는 지상 1층과 지하 2층까지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차량 진출하기도 좋은 위치에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테라스가 있는 하로라인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3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칸은 전신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의 향은 남향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거실 폭은 4m15가 나오고 있고요. 층고는 2m4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인천 신흥동에 있는 두동 19층 304세대에 시공된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많이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이 현장의 특징이 거실 앞에서 나갈 수 있는 대형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폭이 상당히 좋은데요. 3m85에 7m가 나오고 있는 대형 테라스입니다. 대형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현장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이고요. 싱크대는 상부장과 하부장, 상판까지 화이트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단차를 두었고요. 무릎이 들어가게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키큰장 한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인덕션이나 가스 둘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하고요. 양문형 냉장고 대형으로 2대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특징이 안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전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는 3m40에 5m30이 나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 안쪽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팬트리 공간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장대도 시공된 현장입니다. 팬트리 공간이 붙박이장으로 6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 화장실인데요. 세면대와 양변기가 특대형으로 깔끔하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안방 안쪽에 2평 정도 되는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2m65에 침대, 책상, 옷장까지
빠듯하게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고요. 여긴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2m60에 2m85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샤워 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는 특대형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인천 신흥동 일가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두동 19층 304세대에 시공된 현장입니다. 거실 앞에서 나갈 수 있는 폭이 3m85가 되는 대형 테라스가 있는 현장인데요. 대형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신포역 도보 5분 거리고요. 대형 할인마트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남향으로 시공된 현장이고요. 신흥동에서 3룸이나 대형 테라스가 있는 현장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